남자라는 이유로, 아빠라는 이유로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 오늘은 사제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브무진에 29인치 모니터에 이렇게 유튜브 노래방 영상 틀고 블루투스 마이크로 오픈합니다. 자, 오늘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가시죠. 자,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6월 말에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아마도 수안부 쪽에 나랏일을 하시는 분에게 갈 예정입니다. 즉 외장 쪽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스 노블레스 세트 반사 썬팅 필링과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외장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길게 안하고, 후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충분히 비교 환영하는 하이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본 차량 과연 실내 쪽도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GV077 단 한 번도 동일한 실내 리폼은 없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차량도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고 가시죠. 진짜 운전석 쪽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실내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이 아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코튼 베이지 새들 브라운 비교 선택 참조 되었으면 하고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순정에 있는 코튼 베이지 컬러 혹은 새들 브라운 컬러 미스티 그레이도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 칼라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취향 존중,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칼라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본 차량 1열 쪽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조수석 앞에는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영상 노래방 하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유튜브에 노래방을 실행을 하면은 원하는 노래 다 찾아 부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 스피커로 연결을 하면은 음악도 상당히 사운드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블루투스 마이크,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되고요. 노래를 따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 음질로 원하는 노래 선택해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장거리 운행 시에도 1열 혹은 수석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원하는 노래 할 수가 있는 것이 안드로이드 탑재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듀얼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자,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한번 이어나갈 건데요. 볼륨을 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블루투스 스피커 아주 음질 좋습니다. 자, 1열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열에는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30mm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무쿠션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자, 핸들 쪽 살펴볼 건데요. 핸들 쪽은 이렇게 D컷, 리얼 카본 D컷 핸들이고, 리얼 카본 D컷 핸들은 땀이 차고 미끄러운 것을 방지하고 역시 쾌적한 드라이빙을 도와주기 때문에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놓고 다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에코가 너무 심해서요. 자, 1열 쪽 아래쪽에는 이렇게 모노륨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트렁크 역시 모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임 매트 코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지 궁금합니다. 자,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7인승을 사는 이유, 바로 이 릴렉션 시트에 있죠. 7인승 릴렉션 시트가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자가 없거나 개인들은 7인승을 많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은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에서는 기본이 되어버린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루티크,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으며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의 로우 브라운도 선택을 했습니다. 요트 바닥은 거의 이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본. 자, 측면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2열, 3열, 그리고 후석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기, 한기, 햇볕 차단 효과는 당연하고요. 방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으며, 차박 캠핑 시에는 프라이버시 효과 톡톡히 드릴 수가 있는 이중구조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앞쪽에는 QHD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 역시 노래방 현재 실행 중이고 있고요. 센터 등은 베이지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본 차량은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불어 가운데 있는 베이지 컬러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 사이드는 도어가 오픈되면은 불이 들어오는 웰컴 등, 그리고 웰컴 등과 순정 부품 사이에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LED만 교체를 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컬러의 변화, 밝기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 역시, 보이는 기능은 이렇게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즉,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상부에서 하부로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덕트 시스템은 아마도 보이진 않지만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1열, 2열 측면 그리고 상부 쪽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늘 설명하듯이 1열, 2열, 7인승, 9인승 차이,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만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평소에 4인이 릴렉스하게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리무진 마크가 보이고 있습니다. 후속 쪽 02825-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고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후속 쪽 열어보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실내 쪽 비춰보면은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즉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후석의 전동 침대 시트에는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중에는 4명 혹은 6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현재 승차 모드고요. 2열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당연히 후석에서 2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석에는 승차 좌석용으로, 2인용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통과한 전동 시트라는 거, 즉 침대 시트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승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차량은 6인승으로 인승 변경,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 살펴봤고요. 후속 쪽에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현재 2열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당길 경우 둘둘둘 6명이 승차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후속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후속 공간, 싱킹 공간에는 신의 한 수, 이렇게 전기 장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 장치는 침대 시트를 시연하면서 추가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 모두 구현해 볼 건데요. 침대 시트 모드를 구현하려면 당연히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원위치 시키고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열의 릴렉션 시트 현재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미리 시간 관계상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입니다. 즉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는 이렇게 릴렉션 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안쪽에 내측에 있는 버튼을 한번 길게 눌러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언더 서포트 그리고 등판 방석이 이렇게 원래 위치로 승차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후 이동 레바 그리고 좌우 이동 레바가 있는데요. 우선 전후 이동 레바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콘솔 부분에 방석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좌우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바깥쪽으로 빼준 상태에서 앞으로 더 최대한 밀어줍니다. 레일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자, 설명에 앞서갖고 이렇게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롱레일, 즉 7인승 전용 롱레일을 설치해야만이 순정 상태에 있는 레일에서 앞으로 최대 40cm 정도 당겨집니다. 이 당겨진 상태에서 3열 공간을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보이고 있고요. 역시 등판도 약간 앞으로 당겨주면은 등판을 앞으로 접혀주고, 자, 이 상태, 즉 2열 릴렉션 시트를 롱레일을 통해서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면은 후석에 넓은 공간이 남고요. 이 상태에서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침대 시트 시연에 앞서 이렇게 빼먹은 거, 후석에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원단도 역시 베이지로 했고요. 자, 침대 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침대 시트 레바를 당긴 후 앞으로 전진, 이렇게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길이만큼 앞으로 당겨줄 수가 있고, 자, 앞으로 당겨주면은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기장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후석 쪽에는 1열과 마찬가지로 모노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기장치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3세대 신형 카니발 모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그리고 그 싱킹 공간에 충분히 넉넉히 전기장치가 들어가는데요.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5A 주행중 충전기 에코파워팩, 그리고 역시 에코파워팩 2000W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시동 히터는 제외된 상태고요. 일반 손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차분히 점거하면 되고, 신의 손으로 대전의 굵기, 기타, 릴레이 등이 완벽하게 설치된 아트원만의 노하우, 전기 장치 싱킹 공간에 장착된 영상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 장치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전기 장치 시연에 앞서서 침대도 역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의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뒤로 이렇게 넘기고 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트원 황제 시트 전동 침대 시트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뒤로 넘겼을 때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층 방석과 등판 간극 및 층이 지기 때문에 역시 아날로그 스위치를 이용해서 방석을 뒤로 당겨주면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2열 릴렉션 시트를 뒤로 밀면은 평소에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하지만 침대 시트 언더 서포트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팔걸이에 있는 언더 서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라오는 사이 이렇게 열선도 확인, 아, 손가락 충분합니다. 자, 언더 서포트 올라오고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상부 쪽에 다시 한번 비추겠지만, 이렇게 유튜브에 노래방 틀면은 원하는 노래 찾아서 블루투스 더싱 미라클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정말 재밌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 자, 올라왔고요.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에서 팔걸이를 접어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테일게이트 닫히고요. 우리가 캠핑카가 아닌 차박 캠핑카, 즉 평소 80%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말에 20% 정도는 이렇게 두 명이서 아주 가볍게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의 침대 시트, 완벽한 수평을 이루어야만이 잠을 자도 개운하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측면 쪽에 전기 장치도 역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무시동 히터가 빠진 상태고요. 전원 버튼, 본 전원 버튼은 무시동 상태에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즉
모니터, 앞쪽에 모니터와 자체 스피커를 이용해서 유튜브나 드라마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역시 그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시트, 주 배터리가 아닌 보조 배터리 240A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취침 시에 충전, 시가 아울렛, 그리고 3.0 USB 아울렛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인버터 인입, 220V 한전 전기를 인입하는 외부 충전 부품이고요. 자, 앞쪽에 출력, 220V 출력 단자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인버터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에코 파워팩 컨트롤러, 충전의 상태라든가 현재 출력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USB 아울렛, C가 아울렛이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빼놓은 거는 이렇게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즉 자동차의 키 혹은 앞쪽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가 없이 취침 시에도 이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만 있으면 언제든지 뒤에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배선은 스페셜 지금 요청한 건데요. 자, 사용자의 어떤 스페셜한 요청 가끔 들어줍니다. 무선 아마추어 햄을 하기 위한 전원 버튼을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빼놓은 아주 스페셜한 주문 받아들였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으로 이렇게 새롭게 제작된 아투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쪽 디자인 그리고 기능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 주중에는 이렇게 4인 또는 6인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모드에서 전동 침대 시트를 펼치면은 두 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공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코튼 베이지에 1열 리무진 시트, 2열 순정 시트,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고 전기 장치가 추가된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투온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리폼, 사용자의 용도 혹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모두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른 아침 상쾌하게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본 차량은 GV77, 다음 차량은 GV78. 궁금하시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